네, 반갑습니다. 또 우경화 대표라고 하고요. 모든 귀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의 인자가 원인 인자의 실연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랑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이렇게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은 저에 대한 소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나영구소 운영하고 있고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는 출판사 운영하고 있고요. 이 도서 출판 등이라는 20년 된 출판사 기획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자책 출판 코칭이나 강의를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1인 지식기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전자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코칭이나 강의를 메인으로 하는데요. 3년 동안 1회 정도 강의와 코칭을 진행했었고 350분 정도 시작하시는 분들 책 내고 작가 되게 도와드린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온라인 쪽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 등록에서 작품 활동을 보시면 도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종이책 이렇게 이미지로 노출이 되고요. 주로 공동저서를 기획해서 책내기를 많이 해서 공저들이 많이 있어요. 관련 활동에 있던 이런 여기 나오는 도서들이 거의 다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여기 책들이네요. 이거는 작년에 쓴 책들이고요. 이렇게 아직 출판 안한 책까지 포함해서 138권 정도의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을 통해서 닉네임을 백권 작가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전자책을 통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많이들 아시지만 크몽이나 타림 같은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펀딩 이런 방식도 많이 쓰고 제가 알려드리고 주로 하는 강의 분야는 이렇게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등의 이 전자책을 등록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죠. 등록하는 프로세스는 유통을 대행해주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유페이퍼 사이트를 주로 쓰거든요. 네이버에서 유페이퍼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요게 이제 유페이퍼 유통 사이트 겸 출판사죠. 유페이퍼라는 통해서 우리의 전자책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페이퍼라는 곳에 회원 가입하고 판매자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판매자가 되어서 이제 계좌번호랑 주소를 넣고 그내 책이 판매되면 인쇄를 평생 받을 계좌번호이죠. 유페이퍼에 회원 가입하면 유페이퍼의 장점은 유페이퍼 안에 나만의 온라인 서점을 만들 수 있어요. 제 서점 이름은 인생이 변하는 서점. 저는 원래 이 변화라는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나만의 온라인 서점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면 좋아요. 무슨 땡땡 서점, 무슨 무슨 북스, 무슨 무슨 책방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름도 한번 지어보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원고를 쓰고 PDF로 바꾸고 책갈피라는 기능을 집어넣어서 유페이퍼에 등록을 하면 유페이퍼에서 그 ISBN 코드를 발급받아서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포함 9개 사이트에 우리의 전자책을 다 등록 유통을 해주죠. 그래서 알라딘에서 이렇게 제 이름을 검색해 봤을 때 이렇게 이북, e-book, 이북이라는 것도 전자책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북 써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전자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자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PC 등 전자기기로 볼수 있는 책들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책이 등록되고 판매가 됐을 때 이런 사이트의 판매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판매 날짜, 책 내용, 판매 금액, 판매 채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병동대학교 이런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검색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책들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요런 대학교나 뭐 도서관 지자체들에서 또 우리 종이책, 처럼 전자책들을 많이 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책들이 이런 지자체나 도서관들에도 많이 판매가 됩니다. 제가 보건데 개인들이 구매하는 거는 한 2, 30%, 나머지 한 7, 80%는 요런 기관들이 또 책들을 많이 사가기 때문에 요런 또 확장성이 있죠. 요런 이제 책 정식으로 ISBN을 받은 전자책을 이제 한 권만 써도 이렇게 네이버 인물 등록이라 하죠. 이렇게 인물 등록을 작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프로세스를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책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워드보다는 한글로 양식을 쓰면은 작업하기가 수월하세요. 한글의 기본 포맷은 A4에 글자 10포인트, 행간이 160이 딱 한글 열었을 때 포맷인데 제가 주로 쓰고 우리 수강할 때 나누어 드리는 양식은 이제 A4의 반 A5이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파일에서 편집 용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A5로 된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뭐꼭 액파이브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주로 전자책도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일을 이제 축소해놨다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자책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것들은 무료 글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이 무료 글꼴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반드시 무료 글꼴인 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상업용으로 판매를 하셔야 되고요. 무료 글꼴은 뭐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쉽게 다운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고 추천드리는 글꼴은 이 조선 굴림체라는 이 가독성 좋은 글꼴을 저는 많이 선호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본문은 여기 12포인트로 대부분의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여기 글자는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해야 좀잘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글자의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 이게 양쪽 정렬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꽉 차게, 그렇게 페이지 꽉 차게 글을 쓸수 있죠. 그리고 이제 행간은 200. 요 행간이라는 것은 요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이게 160은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200 정도로 글자가 잘 보이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원고를 쓰시면 좋습니다. 책의 구성 방식은 종이책이랑 비슷하다는 첫 장에 이렇게 표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지은이 소개, 나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 정체성, 나의 프로필, 양력 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롤로그 들어가야겠죠. 뭐 머릿말, 서문,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요약, 그리고 이 책을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렇게 요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목차를 써주고 본문, 이렇게 본문을 조금 문단을 나누어서 가독성 좋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문대로 이렇게 써내려가고, 에필로그, 내가 이 책을 쓰는 소감이나 이렇게 독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에필로그 써주시면 되고, 이제 판권지가 들어가야 되죠. 판권지에는 제목, 발행 날짜, 우리 지은이 이름, 뉴페이퍼라는 출판사명, 책 가격, 저자 연락처, 저작권 문구,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표지 같은 경우는 주로 요즘에 저는 캔바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캔바들 워낙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캔바 우리로 쓰면은 되게 표지를 쉽고 편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여기 이제 캔바 검색창에서 이렇게 책 표지라고 검색해 보시면 캔바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전자책 표지 이렇게 샘플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 색감이 잘 맞는 거를 하나 고르면 되겠죠. 한번 짧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요게 여행 느낌이 나네요. 이걸로 하면은 요거 이제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제가 이따가 3D 입체용도 한번 시범을 보여봐 드릴게요. 여기 색상 디자인 다 바꿀 수 있는데 일단은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바로 글씨를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제주로 떠나는 책 쓰기 여행, 힐링 여행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 위치 조정할 수 있고요. 크기도 제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제목은 좀 크게 쓰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눈에 잘 띄게 그렇게 해주고 여기 간격도 조금 조정해 줄수 있고 글자는 크게 이런 식으로 써주고 제목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이 제목, 부제, 작가명, 출판사명이잖아요. 출판사명은 뉴페이퍼라는 곳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뉴페이퍼라고 써주시면 되고 작가명이 들어가야겠죠. 예. 우경하 지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제 부제가 들어가야겠죠. 이거 붙여넣기 해서 이런 데 쓰는 거죠. 뭐이 판일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책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지를 만들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여기가 이제 그동안 제가 만든 표지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동안 제가 만든 표지들이에요. 이제 전자책 표지는 아무래도 제목을 조금 크게 해주는 게 이렇게 자독성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표지들도 요 캔바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금방 이렇게 예쁜 표지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체형 표지들 많이 보셨잖아요. 입체형 표지 만든 거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여기 이제 완성 표지라고 봤을 때 여기 공유 누르고 다운로드 누르면 JPG로 표지가 완성이 됩니다. 한 장짜리 이제 표지 파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DIY 북커
소카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요 사이트인데요. 요 사이트에서 내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고르고, 다음 누르고, 검색해서 방금 만든 이 JPG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다운로드해서 불러와서 업로드하고, 예, 다음 JPG. 이렇게 하면 우리 흔히 블로그나 카톡 프사 등에 올릴 수 있는 입체형 표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입체형 표지도 아주 쉽게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형 표지를 만들어지는 거죠. 종이책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입체형 표지를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표지를 이제 한글 파일에 이렇게 입히는 그런 첫 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지우고 첫 장을 비워두고 창을 작게 해서 그림에서 다운로드해서 아까 만든 표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쫙 입혀주면은 이렇게 표지를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첫장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불러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전자책 표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책을 지을 때도 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책을 쓸 때는 내가 책을 왜 쓰는지 내 책을 봐야 될 독자 그리고 이 목차만 정하면은 되게 쓰기가 어렵지 않죠. 큰 틀을 잡기 때문에. 요즘 목차도 저희는 보통 작가는 다 기본적으로 자기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GPT로는 저는 글을 안 쓰는데 이게 목차도 우리 아수겁으로 목차를 짜면은 되게 쉽게 목차를 짤수 있어요. 한번 짜볼게요. 우리 지금 제목이 제주로 떠나는 힐링 책쓰기 여행이잖아요. 그 아수겁에다가 제주로 떠나는 뭐 힐링 2박 3일 책쓰기 여행 뭐 전자책 목차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 GPT 아톱에다가 이렇게 목차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죠. 얘가 짜주는 목차를 좀 참고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이렇게 목차를 짜놓으면은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한 권의 전자책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한 1분 안 걸려 나오더라고요. 나오네요. 보자. 뭐 여행의 의미와 목적, 동기, 제주 소개, 여행 준비,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스케줄을 딱 짜주잖아요. 여행의 끝과 뭐 회고 이렇게 해서 결론.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이제 목차에 대한 개념을 아주 쉽게 이렇게 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자책을 이제 구성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왜 책을 써야 하는 이유는 너무들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어서 메타인지가 향상되고. 우리 삶에 대한 기록과 어떤 지혜를 기록하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와 간접 경험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내 전문 분야로 이날 전문가로 포지션함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글쓰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글쓰기 실력을 제일 빨리 늘리는 방법은 한번 책을 써 보는 거예요. 뭐 제목도 한번 정해보고, 부제, 목차, 이걸 정해보므로써 굉장히 글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의 출판의 종류는 크게는 종이책과 이 전자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종이책도 내가 단독으로 혼자 쓰는 이 개인저서, 가 있고 여러 명이 또 함께 분량을 나눠 쓰는 공동저서 방식이 있죠. 이런 건 주로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문 생산 방식 그래서 POD 방식도 있고 내가 써놓은 원고 PDF를 이렇게 제본사에 맡겨서 제본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전자책은 아까 말씀드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저는 주로 알라딘 등에 올리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조은 대표님 말씀처럼 주제 선정이 되게 자유롭죠. 뭐 자기계발, 뭐 에세이, 시, 소설, 그림책 등 모든 내용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적어도 출판이 가능한 게또 메리트가 있죠. 우리가 아까 종이책 개인저서는 보통 A4 한 80에서 100장 정도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양식은 30페이지인데, 이거보다도 적어도 다 출판이 가능합니다. 이제 분량이 적으면 좀 가격을 싸게 하면 되죠. 우리가 종이책 대비, 기본 인터넷이나 한글만 할수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이제 책을 만들 수 있고요. 또 되게 출판하는 속도가 빠르죠. 우리 종이책은 뭐 빠르면 6개월 또는 1, 2년 걸리는데, 전자책은 내가 집중만 하면은 뭐 빠르면 3일, 뭐한 3주 안에 단 권의 책을 완료를 할수 있죠. 인쇄도 종이책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첨부 찍고 판매된 거에 한10% 내외가 작가 인쇄면은
전자책은 아까 책값의 40 또는 70% 인세가 이제 평생 지급되죠. 요런 이제 차이들이 많죠. 그래서 좀 많은 분 전자책에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3년째 강의하면서 이런 많은 고민들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책을 쓸수 있나요? 써도 되나요? 아직 나는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주제를 잘못 잡겠어요. 저는 뭐 글을 잘못 씁니다. 전자책 너무 어려워요, 만들기가. 또 책을 쓴 뒤에 활용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해결을 해드립니다. 정말 전자책은 활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우선은 나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글을 쓰면은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나만의 전문성과 컨셉을 찾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요. 어떤 알라딘 등에 출판되고 인세가 받고 브랜딩이 되고 요즘에 또 블로그도 많이 운영하시고 오픈톡방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오픈톡방 인원을 이렇게 파일 무료 나눔을 통해서 인원도 늘릴 수 있고 또 우리 강의 들으시고 후기 써주시는 분들께 이렇게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뭐 가까운 이렇게 친구나 지인들에게는 이렇게 파일로 해서 카톡으로 편하게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고 또 블로그 등지에서도 판매도 할수 있고 내 책의 일부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쓰고 내책 구매하는 링크를 걸 수도 있고 또 내가 써놓은 이 전자책을 PPT 강의 자료로 만들어서 또 강의도 할수 있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유료 상담, 컨설팅, 유료 과정 만들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도를 할수 있어갖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저는 전자책이나 책쓰기 강의를 하고 있고, 제 정체와 직업은 1인 기업 가기 때문에, 이런 뭐 전자책 관련 책들이나, 또 1인 기업 관련 책들, 그 외에서 뭐, 돈 버는 방법, 마음 공부, 치유, 죽음에 대한 거, 시집 등, 다양한 책들을 제가 많이 썼죠. 전자책 주제는 되게 자유롭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수업 때 이게 보통 뭐한 3주나 4주 수업으로 한 권을 출판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주제와 독자를 정하고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어떤 공감되는 글쓰기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양식을 전달해 드리고 어떤 피드백 해 드리고 문장 공식, 이미지, 무료 글꼴 편집하고 퇴고하고 표지 만들어서 이제 출판하는 이런 보통 3주나 4주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3주가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만 하면은 이 3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알게 되실 겁니다. 뭐 추천 주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드려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업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문 강의 주제로 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의 정체성,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이야. 그러면 이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겠죠. 1인 기업, 또뭐 필라테스 강사님은 또 필라테스 강사로 살아가는 이야기, 어떤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배우고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주역을 보고 조금 깨달은 시간에 대한 통찰을 담은 책인데요.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지나간 시간이 후회되고 미련되고 아쉬운데 관점을 바꾸어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다가올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죠.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고 요거는 인간관계에서 우리 관계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고, 그랬던 사람이었던 제가 굉장히 관계가 자유로워진 그런 철학과 마인드를 담은 이제 그런 전자책을 썼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보통 추천을 많이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내 책을 봐야 될, 독자는 누구인가? 이내 책을 봐야 될 대상이 우리가 줌 강의를 할때내 강의를 들으면 좋을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떤 만드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구매해주는 고객과 일치하죠. 이제 주제는 내가 뭐 강의나 책을 쓸 주제, 콘텐츠라고 부르잖아요.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책을 씀으로써 얻고 싶은 목적과 이유, 이런 세 가지를 명확히 하면은 우리가 전자책을 쓸 때나, 내 강의 주제를 잡을 때나, 내 사업 방향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내 콘텐츠, 내 고객,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어쨌든 이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은 뭐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과 조화가 되고 이게 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뭐 생산자라는 말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은 생산자, 리더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어떤 리더와 부자들은 다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 부자, 생산자가 되시기를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써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해서 이런 한번 책을 쓴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제 작가, 생산자의 눈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느꼈던 내 삶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이제 가치로 보이고 이런 책의 주제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면은 이런 점들이 좋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화 치유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 표현력과 언변이 늘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이 팬들이 생깁니다. 책을 쓰면 좋은 점이 더 많죠.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이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또 전문가로 인식이 되고, 내가 쉴 때에도 어떤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홍보해주는 수단이 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익화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자책을 쓰면은 내가 쉴 때나 놀 때나 온라인상에 계속 돌면서 나라는 사람과 또내 상품을 홍보해주는 그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형태는 주로 보고서나 교과서 논문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계발서 에세이 범주에 들어가죠.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나의 고유한 경험과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와 메시지 형태로 전달하는 것. 이게 크게 이제 책이라고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기가 된 스토리라는 책에 이제 스토리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공식은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 동료들의 그런 공식을 많이 따르고 있죠. 주인공이 있고 위기를 맞습니다. 그다음 어떤 멘토, 뭐 사람, 책, 배움을 통해서 어떤 방법과 가이드를 배워서 이제 행동하고 실행하고 극복함으로써 이 성공과 행복하는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런 이제 스토리들을 우리가 쓰는 글과 책에 녹여내면 되겠죠.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2020년부터 참여하면서 하루 만에 전자책 완성하는 거를 한 50몇 권의 책을 쓰면서 많이 내면의 성장을 경험했는데요. 이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건 되게 상식 밖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책을 쓴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거는 그런 상식과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방법은 우리가 몰입과 집중이 잘 되는 어떤 공간, 뭐 카페나 이런 데 하루라도 시간을 잡아놓고, 오롯이 그날은 나에게 집중해서 한 권의 전자책을 완성하는 거죠. 이제 분량은 관계없고, 한권 완성하는 게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1년 가까이 50몇 권을 반복하면서 어떤 나에 대한 경험의 가치, 몰입하는 시간의 중요성, 이런 것들 많이 느끼게 되었었죠. 저는 이런 책들 다 하루 만에 다 이제 제가 꾸준하게 이게 쓰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매주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제 경험, 모든 경험들이 다 이렇게 끄집어 나오면서 책의 소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 관련 책, 번아웃, 건강, 유교 문화, 금강산을 제가 공따로 갔다 온 경험, 뭐 직장 퇴사, 많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뭐두 딸에게 쓰는 편지, 아내는 내 이상형, 아빠와의 짧은 인연, 이건 사람들에 대한 거고, 또 마음 공부와 철학들에 대한 것, 음양오행, 마음 공부, 시간, 죽음에 대한 어떤 저의 통찰과 깨달음들, 1인 기업 관련 책들, 또 자기계발 성장 관련 책들, 그리고 글쓰기, 책쓰기, 감정 정화 치유, 자기발견, 시집, 그림책 등, 이런 책들 제가 하루 만에 쓰면서 굉장히 제 경험에 대한 가치를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ISBN을 받아서 이제 출판하는 걸 배워서 3년 전부터 이런 책 쓰기 강의를 하면서
많이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정말 모두의 경험이 다 이렇게 소중하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의 주제는 무궁무진해요. 어떤 제일 좋은 콘텐츠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받는 질문들로 하시면은 좋기는 해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어떻게 하면 나를 할수 있나요? 전자책 쓸수 있나요? 1인 기업 어떻게 뭐 수익 내나 이런 것들 다 저희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제로 이제 글 쓰고 책 쓰고 강의하고 유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아니까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이 되고 이 특별함이 콘텐츠가 되고 이제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제목만 하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가 책을, 제목을 지을 때 크게 이런 형태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제 질문형이 있죠. 이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뭐 돈이란 무엇인가? 왜 분노해야 되는가? 그리고 숫자형. 우리가 아무튼 이 숫자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뭐 7가지 성공하는 습관, 기상후한 시간, 50의 말품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방법과 노하우를 찾고 있잖아요.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기술, 가이드, 이런 제목도 좋고요. 우리가 아무튼 이 강의나 모든 교육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초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뭐 그들을 위한 책을, 제목을 짓는 거죠. 초보, 뭐, 쉽게 시작하기, 재미있는 이런 단어들 넣어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이야기, 뭐, 중년들의 이야기, 뭐, 아로마 강사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구의 어떤 이야기, 뭐이 책은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론과 공식, 법칙 이런 제목도 신뢰성을 줄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책을 만들어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도 많은 글과, 제가 블로그 한지한 6년 반쯤 되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한 1만 개 정도의 글을 썼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블로그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보기 하면 지금 1,052개잖아요. 6년 반 동안 하루에 4~5개씩의 블로그를 매일매일 써오면서 어떤 글쓰기 효과와 치유를 많이 느꼈었는데, 정말 글쓰기가 이렇게 하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말하듯이 한번 친구에게, 가족에게 말하듯이 편하게 한번 써보는 것. 자신 있게 일단은 쓰는 게 중요하죠. 뭐, 잘난 사람이 글 쓰고 책 쓰고 하나요?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쓰는 것들, 진솔하게 쓰는 것들, 또 내용에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글은 이렇게 엉덩이로 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손과 머리보다. 그래서 책상에 많이 앉아서 결국 많이 써보는 사람이 이제 글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큰 어떤 흐름을 좀 말씀드렸고요. 초반에 안내해 드렸듯이 저희가 요런 일에 전자책을 3일 만에 2박 3일이죠. 완성하는 이런 호텔 책 쓰기 캠프라는 것을 이제 국내 최초로 기획해서 이미 3기까지 진행을 하고 요번에 또 4기를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 컨셉은 정말 2박 3일 동안 몰입하고 집중해서 한 권의 전자책을 완성하고 출판까지 완료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요게 저희가 3기, 뭐 3기에는 거기서 했어요. 청계산 오라카이 호텔에서. 오신 우리 참가자분들 3일 만에 출판한 표지들이고요. 되게 이쁘고 신박한 책들이 많았어요. 요거는 이제 파리의 힘이라는 이게 세계에서 드문 또 파리를 연구한 책도 있네요. 이런 책들을 제가 3일 만에 다 썼었고,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정말 3일 동안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 많은 또 감동과 후기들을 남겨주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이 몰입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혼자서는 또 이렇게 마감 시간이 없으면은 어떤 결과물을 내기가 어려운데, 또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한 권의 책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호텔에서 편하게 이렇게 나에 대한 휴식이라는 선물도 주고, 네, 그런 컨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3기에 오신 분들 수업할 때 찍은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1기 때, 이제 우리는 1기는 진행을 광명에서 했어요. 이 광명에
큰 도서관에 수업했었고, 이건 2기분들 진행했던 거, 이렇게들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4월 달에는 특별히 이제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잠깐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1기 때 오신 분들 호텔 또, 방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만의 이제 분위기로 내가 글을 쓸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는 좋았고요. 호텔에 있는 게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았고요. 집중도 잘 되었던 그런 고마운. 의심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정말 하루 만에 혹은 2박 3일 만에 끝낼 수 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고비고비를 함께 넘어오면서 결국엔 우리가 환희를 맛보고 축제로 마무리를 할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했던 2박 3일의 여정이었습니다.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평소 때뭐 글을 참 많이 쓰고 싶었고, 우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예, 고 했던 겁니다. 신기해. 일단 정말 신기해요. 결혼하고 첫 아이 낳았을 때 내가 엄마가 됐어 하는데 실감 안 나잖아요. 그리고 아이 보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설레고 두렵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전자책을 저만의 전자책을, 그리고 저의 희로애락을 또는 경험을 또 책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써본 적 탁월한 지도력이 일단 생각이 자꾸 들게끔 되게 집중도 할수 있게끔도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탁월한 지도력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을 너무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레시피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야, 정말 책을 쓴다는 게 일반인들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뭐 환호성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안 있어요. 추천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분들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화이팅! 당장 신청하세요. 당장 신청하세요. 여기 인원 제한 있어요. 추천합니다. 강추예요. 지금 시작을 안 하면 결국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예비 작가님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같이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 작가님들께서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안될 거란 생각 하지 마시고,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작가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1기 때 우리 진행했던 인터뷰들이네요. 이번에 제주 캠프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3일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다 피드백과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우리 같이 계신 우리 서연아 대표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또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제주도 살고 계세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 같이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사 한말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은인 김서인 대표님께서 3일 동안 같이 하시면서 전반적인 호텔 안내들이나 이런 가이드를 잘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일정은 저희가 12월 3, 4, 5 이제 1월화 이제 3일 동안 진행될 거고요. 우리가 어쨌든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하루는 또 관광과 놀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번 컨셉은 사전에 미리 이제 톡방을 만들어서 미리 이제 줌으로 썼던 주제를 선정하고 아까 제가 보내드린 양식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조금 이제 글을 다 각자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김포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전에 제주도 떨어져서 어떤 조금 강의와 이렇게 개별적으로 원고를 봐드릴 거고요. 이제 점심 먹고 집중적으로 이제 오후 전까지 원고를 쓰고 또 다음 날또 집중적으로 원고 쓰고 조금 태고하고 이제 표지 만들고 가다듬어서 이제 저녁에 출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기분 좋게 맛있는 술도 한잔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종일 이제 오전 오후 제주도 관광을 하고 이제 김포로 복귀하는 이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좋은 이유는 너무 많은데 저기 호텔이라는 곳에서 나만의 편안한 휴식과 선물을 주고 또 함께한 우리 동기들과 끈끈한 인연이 될수 있죠.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집중과 몰입의 힘을 활용할 수 있고 또 힐링 여행이 될수 있겠죠. 준비물은 뭐 간단해요. 뭐 개인 노트북 있어야 되고요. 한글 파일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고 간단한 세면 도구, 잠옷필 필요하겠죠. 2박 3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참여하면 좋고요. 평소 작가가 꿈이야. 이미 나는 써놓은 원고가 있어.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고 있어. 아니, 전 책을 못 썼어. 혼자서는 잘안 돼. 이런 분들 추천드립니다. 호텔은 저희가 제주도 이제 애월에 있는 리치 호텔이라는 곳을 이제 예약을 할 거예요. 이제 3성급 굉장히 전망이 좋죠. 여기 이제 바다 뷰, 애월 바다 뷰가 쫙 보입니다. 방은 이제 2인 1실로 배정해서 또 친하게 지내게끔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엄청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여기가 저희가 수업할 세미나실이고요. 제주 공항에서 차로 한 25분 거리입니다. 해안도로 따라 쭉 가면은 이쪽에 애월 바닷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여기 뭐 오름, 중업리, 새물해변, 전복죽, 용동암, 카페 이렇게 일정을 잡고요. 뭐 식사는 뭐 파스타, 횟집, 국수, 흑돼지 이런 전복죽 이렇게 메뉴를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날씨가 기막히고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최근에 갔던 건데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힐링까지 함께하는 그럼 우리 2박 3일 제주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쓴 전자책 한 15만 원 상당히 27권 다 샘플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인원을 저희가 많이 못해 20명 마감을 하려고 해요. 지금 한 10분 넘게 이미 신청 중이라서 몇 자리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3기 오라카이 호텔 했을 때 129만 원이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제주가 12월 달에 비수기라서 다행히 비행기랑 좀 반값이 싼 편이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많은 분들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 그런 마진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표, 차 렌트, 3일 식사, 일체, 음료, 간식, 공간료, 수업비, 술값 다 포함해서 이제 99만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알찬 금액이죠. 이제 카드 가능하고 금액은 따로 동결합니다. 부가세 저희가 다 부담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께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정말 좋은 책도 한권 출판하고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저희 지금 채팅창에 올려봐 드릴 거고요. 우리 저기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서연아 대표님 지금 제주에 계신데 간단한 자기 소개랑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우경아 대표님하고 호텔 책 쓰기 지금 1기부터 같이 쭉 진행을 같이 해오면서 연하 작가고요. 우경아 대표님을 통해서 저도 전자책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전자책 코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제주도에 한달 살기 왔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 물러앉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지금 오면서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조인은 대표님하고 김서인 대표님이 또 이런 특별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제주에서 같이 호텔 책 쓰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또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아 대표님께서 얼굴도 되게 이쁘시죠? 옆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밀착해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